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빠른 복귀를 바라는 가수 황영림 소식입니다. 아마 복귀가 8월 27일부터 9월 추석 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황영림 소식입니다. 황영림 복귀 앞두고 MBM 불타는 트롯맨 공식 유튜브 인기 영상 9개가 무려 통합 조회수가 18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진우 유튜버 괜히 나 건드렸다가 이진우 유튜버 고소당했지, 강용훈 기자 고소당했지, SBS 연예뉴스 벌집됐지,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바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황영 씨 주작 영상 내리고 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영이 자신의 공식 유튜브인 황영 휴튜브에 임재범의 비상을 열창한 곡을 올려놓으면서 8월 말 또는 9월 중 복귀가 점쳐지면서 팬들의 응원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회원수 수직 증가와 각종 음원 차트와 투표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황영웅의 공식 유튜브인 슈티비에 올려진 임재범의 비상은 업로드 이틀 만에 21만의 조회수를 올리며 음악 전문 유튜버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유튜브 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는 8월 4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41,26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전국 조직도를 공개하며 8월 중에 전국 규모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역 모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8월 3일 네이버TV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2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황영웅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귀를 응원하는 팬들의 스밍으로 경연대회의 축도를 여겨주는 MBM 불타는 트롯맨 공식 유튜브 1위부터 10위까지의 황영웅의 영상이 총 9개가 랭킹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810만회를 넘어서며 불타는 트롯맨의 최고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황영웅이 경연대회에서 열창한 미운 사랑이 407만 조회수를 보이고 있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황영웅의 무대 몸 영상이 257만회의 조회수로 2위를, 황영웅의 영원한 내 사랑이 256만회의 조회수를 보이며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4위에는 황영웅의 안 볼 때 없을 때 영상이 217만회의 조회수를 선보이고, 5위에는 유일하게 민수연이 열창한 무심세월 한국이 194만회의 조회수를 보이며 랭크가 되어 있으며, 6위부터 10위까지 황영웅이 열창하거나 황영웅이 참여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의 모친이 지난 27일 황영웅 공식 팬카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웃으면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팬들에게 전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황영웅의 공식 유튜브에도 좋은 날 좋은 곳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황영웅의 앨범이 곧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방송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8월 4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41,262명을 넘어서면서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 중에서 가장 큰 팬카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우 유튜버 이제 고소장도 디테일한 거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넣고 넣고 또 넣고 한 보름에서 한 20일만 기다려줘요. 강경훈 기자도 한 열흘에서 15일만 기다려줘요. 이진우 유튜버 강경훈 기자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주작 영상, 거짓 보도 사라져야 됩니다.